한 잔의 여유와 음악이 머무는 카페입니다. 와, 이거 들어서자마자 이 감미로운 선율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곳은 복합 문화 공간이고요. 이곳에서 이제 맛있는 차와 함께 음악 공연도 즐길 수 있고요. 또 좋은 오디오로, 진공관 오디오로 좋아하시는 음악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이곳 카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명성이 자자합니다. 밤낮 새벽 가릴 것 없이 무려 60번 넘게 대성로를 거닐며 서로 다른 매력에 푹 빠졌던 이상조 대표는 시민들의 복합문화 공간을 이곳 대성로에 마련했는데요. 와, 대표님, 여기 보니까 LP가 이게 다 몇 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예, 여기 지금 있는 LP는 한 6,000장 정도 되고요. 6,000장? 제가 지금 집에 가지고 있는 게 한 요거 반 정도 있으니까 LP가 한 9,000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음악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음악에 빠져들게 되신 거예요? 아버님이 들으시던 들고양이들이라는 가수들의 판이 있었어요, LP가. 그런데 그 노래들은 그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마지막 곡이 모나코라는 연주곡이 있었는데 그 곡을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을 반복해서 듣다가 점차 다른 노래들에게 이제 관심이 옮겨가게 된 거죠. 음악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뮤직 스토리텔러로 활약 중인 주인장. 그런 그가 대성로와 잘 어울리는 곡 하나를 추천해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일까요? 존 덴버의 투데이라는 곡이 존 덴버가 고향을 굉장히 사랑했던 가수거든요. 그래서 원래 덴버라는 것도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고향, 그리고 부모님, 사랑, 친구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노래를 불렀는데 자, 대성로와 존 덴버의 투데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여러분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사랑하는 사람들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추억도 생각나고요. 이 노래를 듣는데 제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 옛날 그때 하염없이 뛰놀던 그 시절 참 행복했는데. 저렇게 된다니까요. 어린 시절 향수에 젖어들게 하는 음악 이야기에 빠져들 때쯤 이번엔 이곳 카페에서 청년 뮤지션들의 감미로운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기타와 바이올린의 선율로 지금 이곳엔 사실은 몸이 피어납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예술의 전당을 가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주 경험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생활하는 그 생활 공간 안에서 지역의 예술가들과 그리고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청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 문화, 공연, 음악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카페이자 복합 문화 공간. 이곳은 그야말로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의 소통의 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지금까지 여기서 4번 정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 그리고 감성적인 공간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향긋한 커피, 그리고 자발적인 문화 공연이 넘쳐나는 대성로의 내일엔 또 어떤 문화 이야기가 써지게 될까요? 앞으로 카페이자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네, 대성로 122번 길, 요 길이 향교길이 예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이곳을 사랑해주고 이 공간을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오랜 추억이 담긴 삶의 터전에서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공간으로 문화와 만나는 길, 대성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